사진을 찍을 때마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나요?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바로 주인공이요. 예. 수지 씨입니다. 예, 뭐 지난 10일이었죠. 수지 씨가 이제 자신의 24번째 생일 기념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포토존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면 선착순으로 이제 수지 씨의 브로마이드를 주는 이벤트였어요. 문제가 나갔는데 평범한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결과물이 대박이었습니다. 외인고 하니 스태프가 펜을 찍어주면 그 뒤에서 수지 씨가 몰래 나타나서는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던 거죠. 한번 보실까요? 다 보세요. 이렇게 홀짝 뛰는 이런 포즈를 취하기도 했고요. 네, 조금 다른 느낌이죠. 아이고, 네. 자, 약간 엉거주춤한 포즈라든지 뭐 그런 뭐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진을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찍고요. 그러고 나서 잽싸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그럼 저 팬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우와. 사진을 받아야만 아는 건가요? 이야. 그렇죠. 네, 사진을 보고 난 후에야 알아차린. 예. 수지 씨가 그래서 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수지 씨 함께 찍은 팬들은 기쁘긴 기쁜데 이거 내가 혹시나 뒤를 한번 돌아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아쉬워했던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니가 왜 거기서 나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수지 씨 때문에 어제 그 우장산 쪽에 있는 그 평양냉면 집에서 제가 소주 한 잔 먹고 있는데 어떤 그 학생이 혼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뭐 몰래 카메라 찍나 그래서 같이 이제 저 한 잔 먹자고 그랬더니 되게 의아한 눈으로 계속 보더라고. 그래갖고 좀 잘 마시라고 내가 오늘 한 잔 사겠다고. 근데 만취해서 가셨어요. 네. 아, 참, 좋기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네. 사진을 찍어주거나, 뭐, 같이 함께 같은 자리에 있다거나. 같이 찍었습니다. 하면은. 네, 그러니까요. 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팬이라면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바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쵸?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새해의 빈 소원을 다 성취한 아이돌 멤버가 있습니다. 진짜로? 바로 엑소의 백현 씨인데요. 새해 소원 보통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 성취를 했다고 해요. 어떤 소원이었죠? 지난해 이제 6월 정규 3집 앨범 발매 당시에 백현 씨가 앞으로 세우고 싶은 기록이 있냐는 질문에 4회 연속 대상을 타고 싶다. 그리고 역사에 남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뤘습니다. 지난 1월 골든디스크 역사상 최초 4회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또 2010년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소원까지 이루게 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실렸구나. 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야. 이거는 4회 연속 뭐 대상이라는 그렇죠. 기록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네네. 교과서에 실리고 싶다는 그런 소원까지 이뤘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2018년도에 출판 예정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인데요. 네네. 1970년대부터 그리고 2010년대까지 이렇게 쭉 대표 가수들이 실렸어요. 뭐 양희은 씨, 조용필 씨,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보아, 아이유, 엑소, 슈퍼주니어, 동방신기까지 여러 이제 스타들이 실리게 되었는데 그중에 엑소가 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사람 일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안구의 뭐 안습, 안구의 습기차다 이게 저 사전에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내가 저게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 그냥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거지. 책에 자기가 이야기한 게 실렸어. 그 마음 알아. 예. 뭐라고 좀 예. 맛있게 받아드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고 뭐 이런. 네, 큰일 하셨네. 사실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를 만약에 따로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지상렬 씨 안습 발언은 한 줄 분명히 들어가야만 하는 실록에 기록될 만한 발언이긴 하죠. 감사합니다. 아, 정치 잘한다. 네, 네, 자. 이분들 외에도 또 다른 가수들이 실렸으면 하는 가수들이 있다면 어떤 가수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던 이효리 씨. 흉인의 민박으로. 그러네요, 일단은 또. 데뷔 때부터 전성기였잖아요, 핑클로. 그리고 솔로 가수로서는 뭐 인생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녀가 더 행보가 주목받는 거는 일단 좀 연예계와 멀어졌을 때 소셜 태양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들이 되게 긍정적이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효린의 민박으로 30억가량의 광고를 사익을 위한 광고는 거절했다는 것 자체도 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훌륭하네,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 훌륭하네. 진짜 훌륭하네. 저는 왜 여기 전에 그 이미자 선생님이 왜 안 실렸나요? 아~ 예, 60년대 동백아가씨. 예.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정말 많은 것 엄청 같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예, 예. 네, 디스패치 기사와 함께 연예가 기사들 짚어봤습니다. 주간 디테였습니다.